기간은 좀 됐습니다. 한인타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메디칼 혜택, 신경통약, 그리고 SSI 받고 있습니다. 저 생활의 전부잖아요. 그러면 정말 저희로서는 저 한 사람뿐 아니고 거기에 속한 분들은 다 생활하기 어렵고 살 수 없잖아요. 그거는 정말 생 목숨을 죽으라 하는 거 한 가지인 것 같아요. SSI 삭감과 메디칼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이 이상 더 삭감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김황진입니다. 나이는 83살입니다. SSI를 약간 삭감을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거는 앞으로 자라나는 아동들, 걔네들 건강 뭐라 그래야 되지? 보험. 보험은 삭제하지 않고 장래 이 나라를 이어나갈 애들한테 지장이 없도록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SSI는 따지고 보면 노후 대책으로서 정부에서 우리 아량으로 주는 건데 이거는 감사히 받아먹고 있지만은 그걸 삭감에 대해서 이왈조화는 못하겠다 이겁니다. 삭감을 약간 하더라도 그 삭감하는 대신에 아동들을 걔들 보험만큼은 그냥 유지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저는 강성열입니다. 다운타운에 살고 있고 연세는 81인데요. SSI를 타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생활의 이제 전부이니까 그거를 해도 물가가 비싸고 그러니까 생활에 아주 참 뭐 어렵죠. 그런데 더 삭감은 하지 많은 게 조금 생활에 도움이 될까 합니다. 저는요 그거 프로미가 없어지면은 누구 도울 사람도 없고 정말로 사는 게 행편이 아니죠. 어떻게 살아요? 동양이나 하는 것밖에. 주지사님한테는 부탁할 것은 어떻든 우리 약자에 대해서 우리 연장자 어린이들을 도우시는 것만은 부탁하겠습니다. 나는 박광숙이고요. SSI 또 저기 메디케어 메디칼 그거 받고 있습니다. SSI는 내가 살아나가는 생활의 끈이니까 그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꼭 있어야 하는 거, 필요로 하는 거. 생명과 유지되는, 연결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고, SSI는 이제 노후가 됐으니까 많은 질병이 닥쳐왔을 때 다 그걸로 다 생활을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안 되지, 없어지면은, 절대적으로 없어지면 안 되는 거지, 그거는. 노인네들 보고 죽으려는 것 밖에 더 돼? 주지사도 그렇지. 주지사가 됐으면은, 지금 우리 각 시민의 다, 응? 버팀목인데, 자기들 바라보고 이 많은 시민들이 살고 있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우리들의 목을 졸르면 써? 그러니까 힘쓰고 자기들이 우리를 돌봐줘야지. 구한이고요. 85세입니다. LA에 살고 있어요. 제가 이제 메디케어 메디칼 프로그램 따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은퇴해서 수입이 작으니까 메디칼 카드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어요. 메디칼 카드 같은 거가 축소된다든지 뭐 폐지된다면은 우리 연장자들은 대단히 곤란할 거예요. 수입이 많지 않으니까. 요즘 불경기고 정부에서도 어렵겠지만 우리 소시민들은 더 어려우니까 가급적이면은 좋은 프로그램을 계속 해주시면 좋겠고 폐지하거나 축소하지 않았으면은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승헌입니다. 메디칼하고 메디케어 받고 있습니다. 노년이 돼가지고 뭐 금전적으로 넉넉치 못하니까 우리가 그 혜택을 받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그 고통이 많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혜택이 계속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가 그
프로그램이 저 차단되면 여러 가지 나이 먹어서 병이 생기거나 아니면 약이 필요할 적에 구입을 현찰은 주고 구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넉넉은 돈이 없으니까 당장 곤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정부의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유지해 줘야지 나이 먹은 사람은 어디 가서 돈을 벌 수도 없고 그러니까 계속 유지해 줘서 나이 먹은 사람을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름은 양은혜, 나이는 70.